여보세요. 일어나세요. 씨발로 봐, 전화하지 마라. 네. C9 고객님 별풍선 242개 휘리에.
조구와 C9 고객님 별풍선 900개 히릿. 설기역으로 메꾸자. C9 고객님 별풍선 900개 휘릿. 채워라 빨리. 출발로마 8000개 다 채웠다고 일어나라고. 화이트님 100개 안기모띠. 출발로마 8000개 다 채웠다고 일어나라고. 아닙니다. 4시까지 다 채웠어야지 24시간 추가고요.
써서 못 일어나냐? 자고 일어나서 개소리하는 거 안 빼먹노? 발기싼 낮이네. 아, 안마 좀 받아야겠다. 아, 죽겠다. 예, 그 인천에 출장 마사지요. 인천에 있는 출장 마사지요. 예. 밤에 부를까? 여보세요? 네, 미니. 인천에 출장 마사지요. 네, 출장 마사지 인천이세요? 예. 네. 출장 마사지 하는 곳을 아무 곳이나 괜찮단 말씀이세요? 예. 사갱어님 별풍선 4,000개 다른데 없어요? 예, 출장 마사지로는 예, 이상으로만 나와있습니다. 시벌려나 아까 말한대로 스타만 처하지 말고 딴거 좀 해라 임마. 일단 마사지, 아 형님, 아 마사지가 감사드립니다. 와 마사지가 땅어 초심 찾아 놓고 해. 형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님. 와 4,000개 씨발.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 나 갈 힘이 없어. 나 진짜 너무 뻐근해 얘들아. 와 4,0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여보세요?
아, 예, 사장님 출장도 합니까? 예? 출장도 합니까? 저녁에요? 지금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글쎄요, 왜 안 할까요? 지금 아가씨들이 지금 없어가지고. 아, 아가씨들이 없습니까? 오전 출연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들아, 사람이 주어진 대로 감사해야 되는 거야. 어? 막말로 너네 같은 새끼들은 이런 집안에서는 못 불러. 쪽팔려가지고. 하지만 나는 부를 수 있어. 어? 나는 이 주어진 환경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지금 여기 썩은 데가 나는데 나는 부를 거야. 어? 그게 직업정신이, 그게 프로야. 막말로 들어왔다 냄새난다고 나가잖아? 바로 머디 끄댕이 잡고, 야 이년아! 씨발! 니까지 게 안 받아야! 하면서 바로 사내게 달리지. 냄새나더라도 해야 되는 게 프로야. 아, 드레스 언니 100개 감사드립니다. 족구야, 이번 APL 4강 아, 감사드립니다. 근데 상 아니다. 안마사 비하가 아니라, 얘들아. 안마사 비하가 아니라, 냄새난다고 간다. 그거는 출장이 아니지. 어? 맞잖아, 얘들아. 냄새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안마를 할 수 있는 상황만 되면 안마를 해줘야죠. 내가 돈을 내고 하는 건데. 근데 냄새가 느슨하긴 해요, 여러분들. 저는 인정합니다. 아, 씨발, 왜 지금 안 해, 얘들아.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거 저녁 컨텐츠 갈게요. 저녁 몇 시 하는지 물어봐야겠다. 사장님, 저녁 몇 시에 합니까? 네? 저녁 몇 시에 합니까? 저녁은 7시부터 시작입니다. 아, 그, 뭐, 동남아 가요? 네? 동남아. 동남아냐? 아니, 동남아 가요, 동남아. 뭐, 중국이에요? 예, 태국 사람입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태국으로 간다, 오늘. 태국이 잘하지. 오늘 봐. 아, 여러분들, 마사지는 태국이에요. 내가 보라카이 가봤잖아, 얘들아. 마사지는 태국이야. 내가 중국 마사지도 많이 받고, 태국도 많이 받았는데, 역시 연모성이 제일 좋아. 거기가 시원시원하게 잘하더라고. 오늘 저녁 컨텐츠는 바로 마사지 컨텐츠입니다. 아닌가? 야, 얘들아, 100만 없냐? 아, 자,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를 100만이면 해주는데 없어요? 러시아 이런 쪽? 나가라 이 십선비 새끼야, 이 개새끼야, 나가라! 병신 새끼, 이 가슴 새끼, 나가라 이 개도라이 새끼야! 십선비 새끼 때문에 아프리카 방송이 존노증 되는 거야, 병신 새끼. 내가 알아서 씨바 하지 않겠냐, 이 병신 새끼야. 영정 마서 백단이다. 마서 찍었다, 나는.
미친 새끼가 적당해야지. 아, 이노짱님 100개 감사합니다. 어, 이거 따로 뭐 칠까? 마사지 받을 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나도 울도치 않게 반응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지휘랑 갈 때도 식겁했어요. 온몸을 다 편안하게 만들어야지. 저도 모르게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갑자기 반응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막 이제 허벅지는데 민감하잖아. 내 마사지가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 하잖아. 나는 성남대가 종아리 쪽이야. 종아리 쪽이나 그 다음에 목이야, 목. 네, 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단지가 이래요. 그러니까 손으로 내 알을 만지면 이렇게 싹싹 만지면 이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얘들아, 출장 마사지가 불법은 아니죠. 맞죠? 아니겠지? 7시에 받아야겠다. 아, 씨발, 오늘 뭘. 야, 여러분들 오늘 롤매방도 맞아요? 존나기 싫다. 한때는 씨발 잠을 줄여서 롤을 한 적이 있었는데 롤 진짜 더럽게 하기 싫다 얘들아. 아까 형님, 아까 그 상호 형님인지 모르겠지만 형님 일단은 제가 스타 좀 하고 있을게요. 다음에 이제 초저녁부터는 좀 이제 스타를 안 하도록 할게요 형님. 됐죠? 가보자. 그렇게 하면 되잖아. 와, 12,000개 세웠네. 귀여워지네.